안녕하세요. 오늘은 악기사에서 여러분들이 악기를 고르는 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. 일단 여러 악기를 연주를 해보시는 게 좋죠. 그리고 뭐 그 다음에 또 마음에 드는 거는 빌려서 집에 가져가셔가지고 또 한참 동안 하시는 게 좋고요. 해보실 때는 대충 그냥 띵띵띵 튕기고 이러지 말고 어깨받침 쓰시는 분은 어깨받침 받추고 평소 사용하시는 활 제대로 하셔가지고 한번 그 소리를 비교해보는 게 좋아요. 악기마다 특징이 있거든요. 먼저 한번 이걸로 해볼게요. 제 악기 해보면 그리고 그 악기 특징이 살아나는 뭐 패시지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좋아요. 저 같은 경우는 반음 글리섬 자, 이 악기는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다른 악기 어떻게 나는지 한번 볼게요. 이거 제 어깨 받침 가지고 이 악기 한번 볼게요. 여기는 이거 말고도 악기들이 많아요. 악기 다 치면 여기 지금 몇 개밖에 없네. 좀 더 부드럽죠? 소리차 느껴지세요? 연주하는 저는 느껴져요. 연주할 때 같은 소리를 내더라도 더 좋은 악기는 같은 소리를 내더라도 쉽게 나오죠. 소리가 쉽게 나오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느낌 가지고 구별하는 거예요. 이건 또 다른 악기. 이거는 사이즈가 좀 작네. 보자, 어떤 거 해볼까요? 그러면 이 악기는 더 작고 훨씬 소리 부드럽네. 조율이 낮게 돼서 그런 점도 있어요. 이거는 지금 위가 잘 안 나죠. 이렇게 직접 여러 악기들 이런 식으로 만져보시면 되는 거예요. 자, 감사합니다.